0044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세방전지입니다. 세방전지, 은,는 동사는 차량용 및 산업용 연축전지 등을 제조 / 판매하는 회사로서 대표 브랜드로는 로켓 배터리가 있음 내수 판매 경로는 대리점, 직판, 기관납 등이며 수출 판매는 디렉트 및 로컬 수출 등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단기 매출 비중은 내수 32.8%, 수출 67.2%임 2021년에는 세계 130여 개국의 어스 68,461달러만불, 2020년 연간 어스 67,174달러만불의 수출을 시현함. 기업 개요 대시 1952년 9월 자동차용 및 산업용 축전지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87년 11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됨 대시 동사는 산업용, 차량용, 일용 축전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미주 / 대양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대시 국내 축전지 업계는 세방전지, 현대성 우솔라이트, 아트라스 BX, 델코 등 4대 메이커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음 재무 대시 차량용 및 산업용 축전지의 국내외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자회사 상신금속도 성장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와 경상연구개발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 가중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반도체 수급 개선 등에 따른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증가와 리튬 전지 사업 확대, 상신금속의 견조한 성장 등으로 외형 신장 가능할 듯.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세방전지의 시가총액은 7,37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세방전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65위입니다. 세방전지의 상장 주식수는 1,400만 주입니다. 세방전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세방전지의 퍼은 14.1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9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6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02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8,02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73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8배, 91,36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057억 원, 863억 원, 99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84번지억 원, 667억 원, 852억 원입니다. 세방전지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8번지 98%이고 유보율은 17,049.7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2.07이며 전일 대비해서 4.22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23 더하기 1.9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방전지의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2,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2,300원보다 4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1,7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방전지의 종가는 52,700원이며 주가가 세방전지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방전지의 종가는 52,700원이며 주가가 세방전지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세방전지은는 거래량 75,23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92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유한타증권에서 13,04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2,069주, 이베스트에서 7,298주, DB금융투자에서 6,745주, 키움증권에서 4,70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유한타증권에서 11,717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1,194주, 이베스트에서 7,800신주, 키움증권에서 7,728주,
DB금융투자에서 6,700여 등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8,600도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7,400여 등 내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세방전지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